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또 내 입에 담겨지고 그 다음에 내 혀를 움직이게 해서 내뱉으며 내 입술을 바삐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혀와 입술을 움직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고 입에 꿀보다 달며 내 혀와 입술을 움직여서 내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행하도록 하며 발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봤던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1절로 갑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곳에 들어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들어갈 장소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장소는 바로 그 자리가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할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할 장소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 자리를 말씀께서도 위치할 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감동과 관련됩니다. 그것이 그의 영향과 관련됩니다. 그가 그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중간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전심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인 상태입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 구절에서 다시 그가 압박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그를
싫어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입으로 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욕구입니다. 그것은 식욕입니다. 103절 말은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언어는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구에 관한 것이고 식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열왕기상 17장 3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욕구의 크기를 봅니다. 그 식욕의 크기를 봅니다. 그는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는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119편에서 그 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관대한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관대한 허가입니다.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찼고 그 입에 맴돌았으며 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가득 찼 그 사람의 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172절로 갑니다. 그 입에서 혀로 옮겨갑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그의 입과 관련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혀와 입술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는 데 대해서 혀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입술로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혀에서 그의 입술로 옮깁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72절에 보면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니라. 이제 13절에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의 혀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혀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이 구분구분하지 않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 혀가 구분구분하지 않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속이는 혀라고 말합니다. 그 혀에 대해서 속이는 혀라고 로마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리고 혀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달라. 말게 해달라. 자, 이제 모든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가득하고 내보내고 싶어서 입에 가득하고 그 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로 움직이면서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면서 바삐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의 내용은 모든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부분적인 말씀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은 들어가고 어떤 말씀은 제외시키는 태도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합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읽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평생 가지고 살아갈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모든 규례, 모든 것입니다. 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의 혀, 그의 입술로 넘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늘 담겨져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입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혀를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바삐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게 될 때 그 말씀의 내용은 모든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절. 나의 사랑하는 바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이것은 실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손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그의 입술과 그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실행하는 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열심하였었다. 에스라는 말씀의 준행자였으며 말씀의 실행자였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로 넘어가겠습니다. 59절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으며 그의 발을 그 증거들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그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로 내려간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는 데 사용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0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발을 금하였으며 내가 발을 제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잘못된 길로 가는 데서 막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춰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옮길 다음 걸음과 관련되는 발을 비춥니다. 그것으로 하늘로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발 아래로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행로를 위해 빛을 비춥니다.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다음 걸음을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있는데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입술에 입에 가득 차야 됩니다. 입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자는 그 입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의 혀가 움직이거든 그의 입술이 바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손에 영향을 미쳐서 행하게 하고 그의 발에 영향을 줘서 이제 돌이키게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